예, 다시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겜보이스라는 영어로 해서 이제 시작을 된 이제 유튜버고요. 게임은 주로 이제 닌텐도에 있는 게임들을 주로 이제 소개하면서 게임을 할 거고, 이제 게임, 나중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닌텐도에 있는 게임 먼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스카이워드 소드 HD라는 게임이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The Legend of Zelda Skyward Sword HD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이 게임은 지금 자이로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키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이로라는 게이 게임을 좀더 즐기기에는 좋기 때문에 자이로로 저도 진행을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새 여행 착할때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도 정해줄 수 있는데 이건 젤다 게임이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은 링크로 해서 시작을 할게요.
땅이 갈라졌고. 뭔가 저기 보였던 왕을 잡는 게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이 되겠죠? 게임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하거나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적어주셔도 말로 해주셔 채팅으로 적어주셔도 딱 봐도 저 여자가 젤다 같죠? 아직도 오프닝이 안 끝났네요. 난 누구지? 링크, 이제 눈을 뜰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부르고 있네요. 머지않아 위대한 운명이 그대를 찾아올 것입니다. 눈을 뜰 시간입니다. 링크, 링크. 여기가 링크의 방인 것 같고요. 링크가 자다가 이제 넘어져서 일어났네요. 젤다가 준 편지를 남기고 새는 떠났고요. 넌 세상에서 다하는 잠꾸러기니까 이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쿨쿨 자고 있을 거야, 맞지? 잘 잤어, 링크. 오늘은 드디어 비행의식 날이야. 아침에 보기로 한 약속 기억하지? 젤다로부터. 여기서는 뭐, 편지나 이런 거를 전달할 때, 새를 이용하는 거였네요. 자, 지금 여기 게임의 주인공인 링크의 모습이고요. 링크 방을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키를 누르면 앉기가 가능하네요. A키를 누르면 일어서기 가능하고 다른 경우에서는 뭐 열 수가 있네요. 파란 루피를 발견했다. 이것 하나가 5루피. 지갑에 넣어서 갖고 가자. 열 때마다 주는 건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도움이 될 만한 물건 없다. 예, 열다마다 주는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열 때만 주는 것 같아요. 따로 뭐할수 있는 건 없고 일단은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곳이 기사학교라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방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방들도 있는 걸로 보이고 F2 2층이겠죠? 2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이네요. 방도 여러 개 있고
이게 호수 같은 것도 보이네요.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작은 지갑 요거 하나 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아마 칼이 들어가겠죠? 벨다의 검이 들어갈 거고, 또 세 개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요 동그라미도 아직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 뭔가 어쨌든 되게 많네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집품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모으는 거 같은데, 잠자리랑 사슴벌레. 여기는 지금 곤충을 모으는 것 같고,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갖다 대도 이제 설명이 안 나오네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아기 결정, 파랑색 깃털, 황금색 해골 장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얻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던가 아니면 뭘 만드던가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이거 옵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에서는 지금 아미고 사용하는 거나 조작 모드, 모션 모드. 아마 이 모션 모드 조작을 바꿔가지고 이제 조이스틱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카메라 회전 속도, 상하 반전, 좌우 반전. 또 화면 표시 이렇게 있네요. 일단은 저는 자이로로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바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밖으로 나가볼게요. A키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시고요. 자, R키로 카메라 움직이고, R키를 눌러서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죠. 없어졌네요. 그리고 돌아다녀 볼게요. 지금 NPC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녕 링크, 오늘은 비행의식 날이구나.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어. 덕분에 오늘은 학교를 지키고 있어야 해. 여기 있는 나무통도 저쪽 식당까지 옮겨야 하고. 나도 링크의 용감한 모습을 꼭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꼭 멋지게 치르고 와, 응원할게. 나무통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힘이 없죠? 못 옮기죠? 지금 요 앞에 가니까 항아리를 들 수가 있네요. 항아리를 자이로를 지금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은 던질 수가 있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평으로 만들면 이제 그대로 이런 아까처럼 던질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굴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얘는 지금 저거를 식당으로 옮겨야 되는 것 같은데, 식당에 누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가 식당이겠죠. 크레인에게 나무통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늦는구만. 대체 뭘 하고 있는 게야? 딱 봐도 퀘스트 같이 보이는데, 크레인이 못 옮기고 있으니까 제가 도와줘야겠죠? 될 수가 있네요. 얘는 던질 수가 없어요. 돌릴 수도 없고. 일단은 식당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도 저게 이제 스태미나 게이지 같이 보이는데, 여기 다 닳으면은 안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될 것 같으니까 내려놓고. 링크, 나는 크레한테 부탁했는데 뭐 옮겼으니 됐지만, 오늘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일 텐데 이렇게 늦게 해서 미안하구나. 고맙네, 고마워. 뭔가 퀘스트는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따로 뭐 없네요.
똑같은 말만 하시고. 이 퀘스트가 아니었나? 야, 하나 더 옮겨야지. 전발을 걸어오고. 고마워, 링크. 내 덕분에 해결했네. 아르바이트, 어? 아르바이트비 반씩 나누자. 적지만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아, 이게 아르바이트였군요. 빨간 루피를 획득했다. 이것 하나가 20루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 나는 학교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링크는 비행의식 멋지게 치르고 한번 할게. 아, 아르바이트여서 지금 저 통나무로 옮겼는데, 얘가 옮긴 게 아니고 크랜이 옮긴 게 아니고 제가 옮겼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반씩 나누자네요. 나눠서 저한테 줬어요. 좀 불합리한 것 같긴 한데, 좀 그러네요. 일단 딴 데도 이용해 볼게요. 화장실 청소 뭐 있을까요? 자, 보면은 대벌레도 있고. 도사 청소는 꼼꼼히 들 순 없네요. 이건 뭐지? 손 씻는 습관을 들이자. 여기는 지금 화장실은 앉기밖에 되질 않네요. 일어서고. 물이 없는데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뭐 딱히 뭐가 없어요. 일단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식당까지는 가봤고요. 자, 아까 이쪽이 제 방이었... 제 방이었지? 크랜의 방이고, 아까 말했던 이거 크랜이죠? 이게 제 방이었고. 그러면은 버든의 방, 버든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겨 있고. 크랜의 방 잠겨 있고. 잠시만요, 이제 마이너스 키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봤을 때 이제 자물쇠가 있는 모습은 잠겨 있는 방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쪽이 지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 앞에 방에 토르와 자토의 방도 잠겨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갈 수 있는 얘가 여기 방문 이쪽하고 화장실 정도겠네요. 일단 NPC 1층에 있는 얘들은 다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얘도 NPC니까. 야! 안녕 링크. 드디어 오늘은 비행의식이 있는 날이구나. 준비는 잘 돼가니? 뭔가 선배 같은 느낌이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부터 광장으로 가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던데, 역시 넌 여유가 넘치는구나. 지금 일어난 건데. 어쨌든 내가 타는 그 붉은 로스트버드, 그거 정말 좋은 새지. 지난번에 내새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번에 추천했다면 과연 내새를 이길 수 있었을지. 아, 하지만 새의 능력은 기수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 나는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지. 그러니까 새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 이 버크 선배에게 뭐든 물어보라고. 얘가 선배가 맞고. 얘는 저번에 우승을 한 얘네요.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책이 있고. 근데 책을 열람할 수가 없네. 스카이 로프트에서 로프트 버드를 탈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아래로 뛰어내릴 것. 그렇다네요. 여기 또 뭐 있다.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말 것. 이건 뭐지? 스카이 로프트 지도. 북 여신상, 남 광장, 동 주거구역, 서 기사학교. 뭐라고 하지? 루미 그 루미가 뭐지? 제가 이동할 때마다 NPC가 두 개로 움직이죠? 일단 말을 걸어볼게요. 여 링크, 드디어 비행의식의 날이 왔군.
필기 담당인 이 아울과 이론 담당인 혼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열심히 하거라. 그나저나 위에 뒤로 주변을 둘러보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나?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고 싶을 때는 위에 키를 누르면 된단다. 기억해두거라. 별건 아닌 것 같아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링크! 광장으로 갈 거라면 1층 출구를 통해 나가도록 해. 2층 출구는 아직 잠귀에서도 안 열리더라고. 식당 아주머니는 대체 뭘 하시는 거지? 나중에 한마디 해야겠군. 아주머니 위층이 다 잠겨 있었나? 지금 저희가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일로 들어가겠죠? 일로 들어가겠지? 여기 하나 지금 열려있고, 이쪽도 하나 열려있는데. 일단 올라갈 수는 있네요. 아까 지금 이쪽이 열려있었죠? 에포라 교장의 방. 교장 선생님 방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없네요. 교장 선생님 방에서 뭐 어떻게 먹나? 이렇게 업무를 보겠죠? 좀 땡겨 앉지. 그런 생각은 안 드시고. 나가볼게요. 이쪽은 다 잠긴 것 같고, NPC. 루미, 안녕 링크. 오늘 있을 비행의식 권투를 빌게. 거기서 우승하면 우리와 같은 고등부로 진급하고 무사히 졸업하면 기사가 될수 있지. 내가 입고 있는 기사복도 지급된다고. 어때, 멋있지? 오후 내게도 어울릴 거야. 물론 그 사람만큼 멋있지는 않겠지만. 오후. 아까 밑에서 루미 뭐라고 해서 붙은 것 같은데. 목욕탕. 목욕탕 한번 들어가볼까? 뭐 하는 소리 하는 건가? 조사하기에 나한테. 걷기밖에 안 되는구나. 앉기 안 되네? 앉기는 안 되네? 신경은 없는데. 별건 없네요. 나가서. 지금 목욕탕 들어갔고, 개포라 교장 방까지 들어갔고, 여기는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아까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1층 문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나가볼게요. 편의점이나 안에서 하이로프 여신상은 위쪽에 있고. 대충 이렇게 보이네요. 기사학교가 여기 있고, 위에 건 검도장이라고 적혀있네요. 여신상 위에 있었고, 쇼핑몰 있고, 쇼핑몰에는 아마 뭘 사는 거겠죠? 광장, 제탑, 묘지. 이렇게 있네요, 일단. 뭐지? 얘는 뭐 선택이 안 되는데? 어이, 링크, 이쪽이다. 눈이 안 보이는데? 안녕, 링크. 오늘은 드디어 비행의식 날이구나. 컨디션 어때?
내게 할 이야기 있으니 이쪽을 주목하고 말을 걸어다오. 엔터 키를 누르고. 그래, 바로 그거다. 주목을 이용하면 사람들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주목할 상대가 없을 때도 카메라를 앞쪽으로 향하게 할수 있어서 편리하단다. 어떤 전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얘기하기 힘들고, 이쪽으로 올라와 줄수 있겠니? 어떻게 올라가지? 거기 나무 상자 보이지? 대시하면 상자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거야. 그 정도의 높이라면 가뿐히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오너라. 이동하면서, 오. 달리면 스태미나 없지, 그럼. 오. 따로 뭐, 키를 누를 필요가 없네요. 말할게. 좋은 아침이다, 링크. 오늘 아침부터 비행 연습입니까? 응? 약속이 있다고? 그렇군. 젤다가 기다리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마침 잘 됐군. 젤다의 부친 개포라 교장 선생님께서 기르시는 미미가 또 도망을 치고 말았지 뭐냐. 미미가 뭐지? 고양이인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과 젤다는 의식 준비 때문에 바빠 보이니 내가 모기를 유인하려고 했지만 좀 있으면 의식이 시작되는데 너도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미미를 여기로 데려와 주지 않을래? 일단 알겠습니다. 오, 그래 주겠어? 너도 버프한테 미안하구나. 근데 어떻게 가죠? 저쪽을 통과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처마엔 매달려서 저기까지 가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좀 가마. 뭐 있겠죠? 어떻게 매달리지? 얘는 뭐 점프가 없던데? 나 대시. 아. 그냥 달리기 이제 B를 누르면서 이동하면은 저절로 이제 점프 되면서 되네. 매달려주다. 매달려만 있어도 스태미나가 다 되는구나. 좀 기다렸다가. 또 이런 거야. 어? 매달려 뛰기. 조이스틱 이동이 또 가능하구나. 점프가 되네요. 아우, 이 스프 같은 게 있으면 될 수가 있구나. 오케이.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살짝 보이는데. 못 올라가고. 움직이기. 이게 밀 수가 있네요. 선생님이 좋아, 가보자. 오, 데리고 왔군. 아플 텐데 고맙다, 링크. 그럼 미미에게는 내가 먹여줄 테니, 혼자나 광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 찾았다고 전해다오. 혼자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얘는 뭔가 어디 가야 될지나 이런 게 다 나오네요. 거기 젤다도 함께 있을 거야. 자, 그럼 어서 가보려다. 옳지, 보답을 해야지. 적긴 하지만 챙겨 들어보나.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이다. 20루피. 돈 벌기 쉬운데 지금? 벌써 지금 300루피까지 아무 수도 있다. 아, 왼쪽에 여기 적혀있네. 제가 45루피 있네. 오, 링크, 안녕. 어젯밤에 푹 잤을까? 아, 오늘 있을 비행 의식 때문에 긴장돼서 혹시 못 잤을까봐 물어봤어. 응, 나? 아, 나는 지금 문을 고치고 있지. 이게 낡아서 잘 안 움직이더라고. 오늘은 신성한 의식이 있잖아. 그 전에 고쳐놔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너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는 제대로 한 거야?
여기 있는 새해 모뉴먼트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때까지 했던 일들을 저장할 수 있지. 아, 이 저장 시스템이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안 보였었는데 새해 모뉴먼트를 한테 가서 저장을 해야 되네요. 스카이로프트에는 그렇게 생긴 모니모터가 다양한 장소에 있어. 발견하면 기도를 하는 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을 거야. 오, 유비무원을 명심하라고. 목소리가 좀 그렇네. 그렇죠? 스테미나 열매를 획득했다. 스테미나 게이지를 회복시켜주는 신기한 나무 열매. 나무 열매 먹었구나. 아, 계속 나오는구나. 지금 내가 스테미나가 스테미나 좀 달게 한번 해보고 먹으면은 오! 아이고 뭐야. 조심해야지. 우리 기사단 방위대가 있다고 방심해서 안 돼. 알겠지? 아, 떨어지면은 이제 애들이 생겼구나. 일단 올라가죠. 달려서 한번 올라가 보고. 오, 스며 꽉 차는군요. 여신상이 보이고. 아, 안녕 링크? 내 로프트 버드가 링크를 깨우러 갔지? 나랑 약속 기억하고 있었어? 오늘 아침에 보자고 한 거였죠? 이거 좀 봐, 이 옷이랑 악기. 오늘 비행의식에서 사용할 여신 역할을 위한 도구들이야. 뭔가 되게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느낌이 나네요. 멋지지 않아? 특히 이 악기, 여신님이 이거랑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있을 때. 뭐 그렇다고 하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 아버지께 들었는데 이 악기는 하프라는 이름으로 불린대. 얘들은 하프가 뭔지를 몰랐구나. 그리고 이 의상도 정말 예쁘지. 어깨에 걸친 숄은 내가 만든 거야. 이것도 오늘 의식에서 사용하는 거야. 하프와 의상으로 전설의 여신님이 될 거야. 링크가 제일 먼저 가졌으면 해서 불렀어. 여신님이 된다고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조금 이상한 일 같기도 하고. 링크가 제일 먼저 가졌으면 해서 불러서 삐려버리네요. 세 개나 고를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고르면 나중에 또 컨트롤 못한단 말이에요. 잘 어울려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글쎄 한번 해볼게요. 옷은 예쁜 애 하면은 뭔가 싸울 것 같고. 글쎄. 아. 오오. 나랑은 안 어울려? 젤다. 기념식 준비는 마쳤느냐? 아버지. 오, 링크도 와 있었구나. 밤꾸러기인 너도 오늘만큼 제대로란 모양이군. 오늘 있을 비행의식에서 우승하면 여신 역할을 맡은 젤다와 학교식에 참가할 수 있지. 열심히 할 거야. 잠깐. 비행의식, 아까 이제 새 낡고 이제 하다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젤다와 이제 수여식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건데 여신은 정해졌네요. 젤다로.
아직 이제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는 기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하고 그거 말인데요.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링크 말이에요. 요즘 비행 연습을 거의 안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럼 로프트 버드를 타도 멍하니 날 것만 있지만 아픈 새를 날렵하게 다루지 못하는 무상할 수 없잖아요. 벨다 진정하라구나. 비행의식은 인간과 새의 유대감, 그들과의 기량을 체험하는 자리. 내 말대로 웃음 쉽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도 링크가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것은 알고 있겠지. 벨다가 연습은 많이 안 하는데 그 이제 로프트 버드하고 특별한 유대감이 있나 봐요. 그 말이 되게 많네. 이건 좀 빨리 좀 넘겨볼게요. 아, 이걸 수호조라고 하는구나. 한 마리씩 보여지네. 이때 만난다. 링크는 뭔가 하는 게 있을까? 진홍족. 링크의 로프트 버전은 진홍족이었다는 것. 뭔가 좀 좋은 것 같아. 링크새와 그 붉은새의 불가사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죠. 각분이 하늘을 날고 서로의 마음이 기가 막히게 통했지. 구리사일 질투에서 떨어져 버릴 정도였으니 말이야. 뭔가 스포츠부 느낌인가? 나 학교의 시험이기도 하잖아요. 비행의식에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평가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링크는 기사가 될 수 없다고요. 슬퍼. 벨다야, 내가 말하려는 바는 잘 알겠다. 물을 따라 치거라. 링크를 좋아해서 그렇지. 요새 눈이 커졌어. 오, 벨다가 박력이 있네. 어이, 잠깐. 그냥. 아니, 로프트 보드가 안 느껴진다며. 오, 잠깐. 이거, 밑에 키? 어? 이쁘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떨어졌네, 이게. 어우, 그렇게 한번 잡았네요. 아이고. 와, 야, 링크 엄청 무서웠겠다. 이거 살인미수 아니야. 야, 지금 링크한테 물어봐야지, 저걸. 아니, 링크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저. 미안하다면 다야? 뭔가 이제 로프트 버드를 찾는 게 첫 목표인 것 같네요. 뭐였지? 학교 종이 올렸고.
일단 맨 처음에 혼의 선생님한테 가보는 거. 오, 그치. 아, 선생님한테 일단 손해라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손해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 말할 수 있다. 잠깐만, 그럼 일단은 야, 알겠어. 일단은 그러면은 근데 어디로 들어갔지? 이쪽이 아니잖아. 가는 문이 왼쪽. 이쪽으로 나가서 아까 어, 달리 일단 좀 달려서 호네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얘가 호네리였나? 어 맞네. 아니 못하니까 물어보러 왔죠. 참 태평하구나. 비행을 시킬 때까지 못 찾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 도와주세요. 아하 넌 새가 되는 거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날 부르신다고? 아니 로프트보다 어디 있는지를 알려 하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냥? 아, 이게 동네방네 이제 로프트버스 없었다고 얘기하는구나. 일단 학교를 들어가서. 일단 학교에서 물어볼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밑에 이제 크랜이랑 애들 있죠? 어, 크랜 여기다. 어, 무슨 일 있어, 링크? 응? 링크의 새에 대한 아는 건 없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별론데도 안 왔다니. 아, 그럼 그건 역시. 응?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 뭐 알고 있네요. 빨리 얘기해. 아니 빨리 알려줘도 뭔가 아는 거 아니야? 설마 흠이 아시나요? 아니 지금 아프신데 아니 지금 나는 새 찾아야 되는데 빨면 일단은 제 편이 아닌 걸로. 여기서는 조금 빨리 가면 어때요? 아직도 안 가고 학교 근처를 배회하고 있니? 뭐라고? 로프트 버드를 불렀는데 안 왔다고? 소호저가 안 오다니.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 왜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비오는 후배를 위해 이 선배가 발벗고 나서겠군. 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볼 테니 너는 광장 쪽으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모아볼게. 어, 일단 광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선생님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안 와요. 의식을 뭘 걱정을 해? 내 새를 찾는 걸 도와줘야지. 의식 걱정할 게 있나? 의식을 좀 밀어주나? 나 광장으로 가야지. 저장하고 저장 종료 이렇게 안하기 이렇게 있네요. 저장하기라는 걸로 보면은 세연 18 저장하기
뭐 알고 있는 거 같네. 이렇게 하는 거 참 잘했어. 저기 내 부채꼴 틀어줘라. 내가 하는 것처럼 이 나무를 향해 대시하면 앞구리 어택을 해주면 안 될까? 바로 나무 앞에서 제대로 앞줄에서 팡 하고 붙이기서. 응? 절 부탁이야. 대시를 하면서 휘두르기. 어. 따란. 오, 보이다. 야, 근데 이거 왜 시킨 거야? 이거 좋은 건가? 이런, 내 로켓한 벌레 거의 잡고 있었는데, 역시 잠자리 것도 없이 벌레 잡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 전에 테리 가게 샀던 거 버리지 말걸. 아, 괜히 버렸어. 테리 가게에서 뭘 살 수가 있었나봐요. 일단은, 뭐, 요렇게 많은데, 일단 공장으로 가보자. 여 링크, 곧 비행승이 시작된다며. 지난번에 접촉 끝에 버크씨가 우승을 가져갔지. 정말 흥진했다고. 이번엔 드디어 내 붉은 로켓 버드가 출전하는구나. 기대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해. 전화 받으니 의외로 멍청치 않던데요. 오랜만에 힘 좀 썼군. 저적은 제세기로 유명한 환상의 종족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만 그녀서 아무리 기운 넘치다 해도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진 못할걸. 잉크, 내가 언제부터 여기에? 단체 무슨 볼이냐. 아, 알겠다. 오늘 비행 무슨 날이지? 딱 봐도 얘네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죠? 얘네 뭘 한 거가 버드님이에요. 그걸 이미 따놓은 이 버드님에게 대발 한번 쳐달라고 무릎을 싹 다 빌려왔나 보구나. 회사 하러 왔는데 벤다랑 단돌이 여신상에서 의식을 아주 기대가 돼서 죽겠나 보구나. 네, 그러면 하지. 미안하지만 이 버드님이 너처럼 이런 귀여운 짓은 못해. 오늘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치자고. 되게 생긴 게 이거 모서같이 생겼는데. 잠깐만, 그 시뻘건 프라이치는 어땠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10이지 계속? 얘 지금 뭔가 알고 있네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머리 멋지네. 칭찬해줘도 뭐라고 하는구나. 아, 역시 속구침을 합시고 항상 옆에 딱 붙어서는 감이 온다. 아직도 희덕거리기만 하고 말이야. 이제 규율을 지켜도 되지 않나? 너의 팀이냐? 너 같은 놈들이 우리 명예로운 기각교의 질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라고. 오, 젤다가 나왔어. 젤다. 오, 그는 너 또 링크한테 시비 걸고 있구나. 표정이 그건 말이지. 왜 그런데? 뭔가 얘, 이 버든이 젤다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허락이 나올 정도는 좀 그렇네. 아무것도 아니거든. 안녕히 다닌 그 오늘 비행 의식에 참가 못하면 우승 뭐가 없는 거 알지? 내가 장수하는 18분 그놈 빨리 못 찾으면 큰일 나겠는데. 왜 이래 생겼는 거야? 도망가네.
만약 그렇다 해도 테두리 문이 순수히 잡히지 않을 것 같네.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테두리 거기서 찾으면 아, 선생님께 얘기해서 연기해 주셨다고? 너도 하늘에서 찾으면 안 되나? 같이 좀 터주지. 잠깐만, 이제 내 로프트 보드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못 찾았어. 무슨 일이야? 링크 급해 보이는데. 링크에서 아, 그 진기한 모든 로프트 보드 못 봤나고 봤는데. 다시 여신상까지 가야 돼? 처음으로 여기 가보자. 여기 문 열렸네. 어이 링크, 잠깐만, 내 로프트볼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저러지 마. 그럼 어떻게 하지? 아, 뛰어서. 아까 식당 청소하는데 버드 일행 3명이 들어와서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링크를 로프트버드를 숨겨 운운하기 시작했어. 아니, 안녕하세요. 게임하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인사를 못 나왔네요. 나 이제 빨리 링크에게 알리려고 식당을 나가려 하는데 그때 보드한테 딱 걸린 거야. 링크한테 얘기를 하면 기분 나지 세를 어떻게 둘줄 알라면서. 프렌의 말에 따르면 버든 일행은 내 세를 붙잡아서 폭포 근처에 숨길 계획을 짰다는 거. 폭포 근처. 폭포 근처라면 잠깐 뒤로 좀 빌려줄래? X 표시로 한 곳이 폭포다. 미안해 링크, 내가 너무 걱정이라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네 걱정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참 맞다. 폭포 근처로 갈 거면 거기 위험한 생물들이 나타난다고 하니 검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아. 아까 기사 단장 선생님이 그이 본부장으로 들어가시는데 검 지역은 어때? 일단은 여기 이제 폭포로 가야 되는데 폭포 가기 전에 얘가 아까 검도부장이었거든요. 네. 검도부장에서 일일이 좀 빌려가고 좀 켜볼게요. 뭐가 많네. 보사. 이건 사선배기 연습용 통나무다. 검을 대각선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들고 통나무의 홈에 맞춰 휘둘러 보거라. 칼이 없는데 뭘 휘둘러. 선생님 칼좀 주세요. 오! 아니 칼칼. 오 안쪽 방이구나. 칼 준다. 칼 받으러 가죠. 칼 맞네. 선택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쓰는 거 그럭저럭 쓸만하다. 플러스로 소지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칼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했던데 이제 연습용 검이 들어갔네요. 나가보자. 찌르기 연습용 통나무다. 하이노물 양의 검을 들고 그대로 전방으로 찌르는 거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움말로 확인해라. 도움말? 부르기 대시하기 이동하기도 되었고 뭐지? 어떻게 근데 키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네, 알려주세요. 그래, 먼저 검술의 기본, 휘두르고 싶은 방향으로 검을 휘두른 것은 항상 마음에 새겨라. 검을 세로 휘두르면 세로배기, 가로 휘두르면 가로배기가 되지. 앞쪽으로 내치르면 찌르기도 할 수 있다. 또 회심의 기술인 회전배기, 즉 둘러싸였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기술이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휘두르는데? 아, 이 빨간색으로? 얘는 그러면은 1억이라고 했죠. 오, 얘는 오, 얘는 아래에서 아 ZR을 누른 기. 잘라지네요. 그리고 이는 가로배기. 이거? 에이, 정말 잘했다니까. 회전배기. 회전배기. 오, 뭐야? 옆으로 두 개를? 마무리 공격? 어떻게 하지? 배탈로 주목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뛰어들어 마무리한 기술. 가로배기 통나무를 대놓고 떨어져 있는 통나무를 향해 기술. 얘를 넣고 배탈 누르고 와, 키를 다 같이 누르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마무리해야 돼. 오, 이것도 어렵네요.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한번 잘라봤거든요? 아, 이건 지금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에요.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 닌텐도로 지금 하는 게임이고요. 얘는 뭐지? 아, 방패가 없으면 못 쓴다. 나가볼게요. 아까 링크. 검을 검도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들. 나한테 말도 없이 가지고 나가려니 뭐한 짓이냐? 아니. 예, 네, 쳐들어가야 돼서. 나 이외에 검을 소지할 수 없다. 네. 또 나갈게요. 연습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포로에서 이제 검을 얻었으니까 이제 테를 찾으러 이따 가볼게요. 나중에 이제 1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2화로 해서 이제 진행을 또 나중에 업로드는 또 할게요.